네, 안녕하세요. 아침 기도회로 뵙는 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다른 뭐 영상 관련 업무로 잠깐 빠져 있다가 오랜만에 아침 기도회로 복귀한 이규용 전도사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인사 오랜만에 먼저 드렸고요. 함께 찬양 먼저 부르고서 오늘 아침 기도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부르시면서 아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할 단을 만들어라. 그것은 가로 세로를 각각 45cm로 하여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90cm로 하여 단 네 모퉁이에는 뿔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윗가장자리에 금테를 눌러라.
금태 아래 양쪽에는 운반체를 꿰을 금고리 두 개씩을 만들어 달고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쌓아. 그러고서 너는 십계명을 넣어둔 법궤 위 곧 내가 너를 만날 속죄소를 가리는 바로 그 휘장 밖에 이 향단을 갖다 놓아라. 아론은 매일 아침 등을 손질할 때 이 단의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도 이 향을 피워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는 나 여호와 앞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대대로 계속하라. 그리고 이 향단에는 내가 지정하지 않은 다른 향을 피워서는 안 되며 그 위에 동물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를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된다.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물의 피를 향단 내 뿔에 발라 이 단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 향단은 나 여호와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향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대대로 계속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자 자기 생명의 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치게 하라. 그러면 네가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은 약 6g을 나 여호와에게 바치게 하라. 20세 이상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모두 이 돈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이 생명의 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칠 때에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돈을 받아 성막 비용으로 사용하여라. 나 여호와가 이것을 너희 생명의 값으로 여기고 너희를 기억하여 주겠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등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앞부분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을 만드는 그 과정과 분향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상 되게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내용이 한 장에 담겨져 있는데 그 속뜻을 살펴보면 둘 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운 이야기 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분향단을 제작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지난주에 제단을 만드는 그 과정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단을 만드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제단도 네모 반듯하면서 높이가 이렇게 있고 네 뿔이 달려있어서 노스로 전체를 둘러싼 그런 모양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분향단도 비슷한 모양새인데 제단보다는 좀 더 작고 좀 더 높은 모양새면서 똑같이 네 귀퉁이에 뿔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로 45cm, 세로 45cm, 높이 90cm 정도가 되는 그런 모양새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려있는데 이 제단과의 차이점은 이 제단은 전체가 노스로 뒤덮여 있었던 데 반해서 분향단은 전체가 황금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모양새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분향단의 모양새를 머릿속에 그리시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 그리고 이 분향단의 모양 자체가 우리에게 큰 어떤 의미를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이 위치에 있는 곳, 분향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거는 사실은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분향단이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바로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오늘 저희 찬양 불렀던 악보인데요. 이 악보를 지난주에 배웠던 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룹 날개가 수놓아져 있는 휘장. 이제 이쪽 바깥쪽은 성소가 되는 것이고 이 휘장 안쪽은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룹 날개가 수놓아져 있는 휘장을 설치함으로써 아무나 지성소로 들어올 수 없게끔 막아놓은 그런 제도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분향단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로 90cm, 가로 세로 이제 45cm짜리의 그 황금으로 뒤덮인 분향단이 있는 것이죠. 대충 모양이 상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분향단이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분향단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지를 생각해봤을 때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분향단에서는 저희가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이 분향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향을 피우는 제단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거기서는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향을 피웠을 때 이게 하늘로 높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도, 우리들의 기도랑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분향단의 향기와 그 올라가는 연기가 우리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굉장히 유행했던 혹은 뭐랄까요 이슈였던 영화 중에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프란치스코 교황과 베네딕트 교황 사이의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를 풀어낸 건데요. 이때 당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네딕트 교황이 내가 이제 교황이 되고 나서 정작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가 너무 사라져버렸다. 이제 프란치스코 너한테 교황자를 물려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향을 피웠을 때 교황이 되기 전에는 이 향이 하늘로 곧게 올라갔는데 교황이 되고 나니까 정작 이 향이 땅으로 떨어지더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져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전통적으로 이 향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의미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향이 올라가는데 성도의 기도가 섞여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향단에서 피워지는 향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아까 그 휘장 바로 앞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바로 앞에 우리의 기도가 위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의미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 아침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제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겠죠.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우리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희망이 되는 메시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분향단을 이렇게 가까이 놓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좀 가까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의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회를 참석하시는 이 카메라 앵글 밖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수많은 삶의 문제들, 수많은 삶의 고뇌들,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수많은 기도 제목들, 눈물로 얼룩진 그 기도의 내용들, 이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까이 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뒷부분에는 인구조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뭐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지만 이 부분 역시 그냥 딱 문자적으로 봤을 땐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0살 이상이 된 사람들은 인구조사를 해야 됩니다. 뭐 요즘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를 하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은 6g을 내야 되는데 반세겔이라고 하는 그런 분량입니다. 은 6g을 내는데 이게 좀 특별한 어떤 규정이 있는데 뭐냐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은 6g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들었을 때 들었던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 부정적으로 드는 생각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돈을 밝히나? 모든 사람이 20살이 됐을 때 은 6g씩을 내면 이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 왜 이렇게 재물을 밝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부자면 좀 더 내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이면 좀 덜 내라고 하시지 뭐 이렇게 융통성 없이 똑같이 내라고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듯이 이 인구조사는 돈을 걷기 위함도 아니고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서 뭔가 차등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한 가지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스무 살 때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상 하나님 덕분이다. 그래서 이 6g은 인구조사의 세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실상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살려주시고 동일하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부자라고 해서 더 내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동일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시대가 흘러서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키가 큰 사람이건 키가 작은 사람이건 관계없이 모두를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 6g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께 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뭐 분향단을 만들고 뭐 인구조사를 하면서 은을 내고 뭐 굉장히 저희랑 동떨어진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나 자신을 위한 나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유적인 사랑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너의 목소리 듣고 싶어. 나 너의 기도 듣고 싶어. 나 너랑 가까이 하고 싶어. 너는 내 거야. 너의 생명은 내 거야. 내가 보호하고 있는 거고 내가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영상 너머로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자 이 영상 너머로 찾아온 수많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성도분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의 소유가 온전히 하나님 것임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개인적인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절절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